멤버 전원이 일본인이면서 K-POP 프로듀싱을 받고 영어 곡만 발표하며 한국에서만 음반 활동을 하는 등 K-POP 업계를 플랫폼화하여 해외라고 쓰고 미국이라 잃는 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걸그룹 XG. 그리고 올해 첫 월드 투어를 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일본 공연을 성황리에 마친 이들이 한국 공연을 7월 11일 단 하루 만에 공연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예스24홀에서 진행된 이번 공연은 복층 구조 공연장에서 1층만 스탠딩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1, 2층 합쳐 최대 수용 인원은 약 2,025명이었으며 회사 공식 발표에 따르면 티켓은 매진이었으나 관객 중 단 20%만이 한국인 관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측은 현재 전 세계 팬들이 서울에 집결한 공연이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연 자체는 멤버들이 한국어로 팬들과 소통하고 윤미래, 박효신 등의 한국 가수들의 커버곡 무대를 선보였지만 애초에 의식적으로 K-POP 플랫폼에서 K-POP 프로듀싱을 받은 영어곡만을 내세우며 K-POP 프로듀싱과 플랫폼으로 공개되는 콘텐츠 결과물을 바탕으로 K-POP 해외 팬들의 인기를 얻어가려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일본 대형 엔터사 에이벡스의 일본인 걸그룹이라는 정체성을 내세우려 했기에 K-POP도 J-POP도 아닌 X-POP이라는 정체성을 내세워온 XG였던지라 출발부터 한국 팬덤 구축에 어려움을 겪은 XG는 막상 2000석 규모의 한국 공연에서도 해외 팬들 중심의 공연을 했다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다만 K-POP 프로듀싱 덕분에 일본의 여타 아이돌과는 차별화되는 실력파 이미지를 일본 내에서 제대로 구축한 XG는 데뷔 초부터 작년 여름까지 철저하게 한국 활동만 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해외에서 인기 있는 그리고 글로벌에서 먹힐 만한 실력을 지닌 일본인 걸그룹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일본 내에서 해외에서 잘 될 것 같은 일본인 걸그룹으로서 팬덤 구축을 해냈고 결과적으로 15,000석 규모의 아레나 공연장인 오사카성 홀과 2만 명 수용이 가능한 K아레나 요코하마에서 2일씩 공연을 하며 일본 내에서는 적지 않은 존재감을 지닌 그룹으로 성장시키는데 성공한 상태입니다. 어차피 최종 종착역은 해외라고 쓰기 미국이라고 읽는 시장에서 먹히느냐 마느냐에만 모든 기획이 집중되어 있는 XG는 이미 K-POP 플랫폼에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규모를 떠나서 월드 투어 기반까지 만들었고 최대 수용 안원 5,600석 규모의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과 최대 수용 인원 7,100석 규모의 LA에 위치한 피콕 시어터도 매진되었다고 발표 중인 상황입니다. 애초에 정체성 논란과 소속사 에이벡스의 사장 마츠우라 마사토가 K-POP을 이용하겠다거나 혐한성 발언을 계속하면서 한국에서 팬덤 구축을 스스로 어렵게 가져갔던 XG는 서울 공연에서 한국인 관객 비중이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상황을 맞이했지만 일단 활동 거점 한국의 해외 팬들을 집결시켜 매진은 시켰다는 결과물을 끌어내며 체면치레는 했으며 프로듀서 제이콥스가 DJ 무대를 꾸미며 88 서울 올림픽 손에 손잡고 곡을 리믹스하여 글로벌 화합을 내세운 선곡을 선보이는 등 나름대로 전세계 팬들이 모이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는 그림은 그려냈고 이제 아시아 국가 투어를 거쳐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공연에 돌입하게 됩니다. 여전히 매진되지 않은 미국 공연도 있지만 일단 메디슨 스퀘어 가든과 피곡 시어터의 매진이 일본인들 중심이 아닌 순수 서구권 해외 팬들 중심으로 이뤄진 것임이 증명된다면 K-POP 플랫폼을 영리하게 이용한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 XG. 이들의 염원의 미국 투어 공연은 어떤 성과를 남기게 될지 그리고 성과가 나온다면 에이벡스는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